baby, I am all dressed up. Sexy skirt and cake makeup. (370)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 레트로 감성에 빠져가지고 지금 어디 서울 시내에서 어디 갈 데가 없을까 하다가 제가 발견한 곳입니다. 돈의문 박물관. 제가 요즘 흑백, 레트로, 그리고 뭐 상송 이런 거에 빠지다 보니까 이런 데 너무 와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이발소에서 이발을 했습니다. 똑같네. 이 공중전화 20원 똑같은데요. 곤노 선풍기. 아, 이 자전거, 이 자전거가 되게 유명한 자전거, 쌀 자전거 그건데, 이거는 다이얼 전화기. 제가 어렸을 때 그 딱 그 이발소 느낌입니다. 그때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옆에 대통령 사진도 걸려 있었죠. 이쪽에서 이제 거품을 막 만들어서 면도까지. 야, 이 의자 진짜 이거 옛날 이발소 의자인데. 제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저의 추억, 어렸을 때 거의 제가 초등학교 때만 돼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아, 여기 진짜 좋다. 지금 여기 사진관이네요. 사진관. 이 사진관이네. 아, 사진을 찍을 수도 있나 보다. 저는 이 세대는 아닙니다. 이 교복 세대는 아닙니다. 저는 교복을 안 입었어요. 아, 교복 입고 사진 찍을 수 있게끔 해놨구나. 역시 삼성페이. 선생님, 그럼 제가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말 타는 거 마을마다 오거든요. 30분에 100원이었나? 50원이었나? 이거 타고 싶어서 아이들이 줄 서서 타고 그랬었는데. 추억의 음악다방, 학교 앞 분식. 아, 여기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는데요. 저는 여기 분식집이 그냥 그 모델 하우스처럼 해놨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분식을 파는데요. 이따 여기서 한번 먹어야겠다. 여기는 극장입니다. 새문안극장. 아, 얄개 시대.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이게 정말 히트쳤어요. 이게, 와,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얄개에서 나왔던 그 대사 중에 아기다리 고기다리 그거 있었는데 아마 제 세대는 다 아실 거예요. 얼음, 얼음. 그때는 얼음이 아니라 얼음이라고 썼습니다. 아이스케이크 이거 갖고 다니면서 팔았거든요. 이 광고 문구 아직도 생각납니다.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 때죠. 6080이면 저는 이제 7080 세대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아궁이, 연탄. 제가 연탄 많이 갈았죠. 이런 거는 그 서울 시내는 없었고, 시골 같은 데 있었고요. 연탄은 그 다음에 서울 시내 때 했고, 이게. 이 컵을 고프라고 불렀습니다. 고프. 일본 말이죠. 아궁이, 쟁반. 그때 이제 일본 말이 많아서 쟁반을 오봉이라 부르고, 쥐. 쥐도 매달 쥐 잡는 날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쥐꼬리 잘라서 갖다 주면 뭐 조그만 선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야, 자개장. 자개장이네요, 자개장. 저는 자개장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자개장을 하셨거든요. 그 저희 집에 항상 자개장이 있었어요. 아, 방탄소년단이 뭘 했구나.
저희 집에 저희 동네에 저희 집밖에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이거를 문을 드드득 열고 드드득 그때는 흑백이었습니다. 드드득 드드. 제 기억으로는 칼라가 84년도 그때부터 칼라였던 것 같은데 그 전에 다 흑백. 교련복. 제가 고등학교 때 교련 수업이 있었거든요. 교련복. 기타는 뭐 집집마다 고등학생이면 다 하나씩 있었죠. 저도 그 당시에 기타를 좀 치긴 했는데 연필깎이 사전도 주판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을걸 지금. 이거 행글라이더 비행기 이거 만들어서 경연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이 정도 살 집이면 정말 잘 사는 집이었죠. 일단 집에 자기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 사는 집이죠. 미신기까지 있으면 뭐 말 다 했죠. 정말 잘 사는 집. 여기 구멍이 왜 뚫려 있는지 알아요? 이 시계 밥 주는 거예요. 열어보면 아마 밥 주는 태엽이 있을 거예요. 그 딱 꽂아서 돌리면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돌려야 시계가 갔죠. 아, 르세라빔이 여기 왔었구나. 추억 돋네요. 자, 요즘 아, 옛날 것 레트로 감성에 빠져가지고. 아, 여기 진짜 볼만하다. 이게 저희 부엌이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저희 부엌. 아궁이 있었고 연탄 있었고. 그 여기 아마 펌프가 있었던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 있죠, 펌프? 펌프가 처음에 하면 마르면 물이 안 나오고 물을 바가지 한 바가지 본 다음에 이게 펌프질 하면 그때부터 물이 나왔죠. 그때 뭐 다 지하수였으니까. 야, 여기 진짜 추억 돋는다. 저게 아마 쌀떡인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한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 이거는 리메이크도 많이 됐습니다. 유명하고 돌아오지 않는 해병. 이것도 진짜 유명한 영화죠. 저는 개인적으로 얄개 시대 제가 정말 재밌게 봤어요. 얄개 시대. 고래사냥. 고래사냥도 뭐 명작이죠. 저는 극장에 왔습니다. 극장에 보면 근데 매점이 있었거든요. 웬디스 햄버거 즉석 팝콘. 팝콘이 200원, 햄버거 300원, 크림빵 100원, 오징어 180원. 어, 180원은 뭐지? 살물냉이랑 80원. 하우스 커피 믹스. 또 오란시. 이게 쫀득이 되죠? 어, 뽀빠이. 어, 이때도 맥콜이 있었구나. 와, 맥콜도 역사적인 거네. 바로 옆에 상영관이 있습니다. 상영관 한번 가볼게요. 적이 몰려온다. 마샤! 아, 독수리 오영재 같아. 독수리 오영재. 만화 영화 한 편 보고 가겠습니다. 이 보면 캐릭터들이 코들 다 커요. 다 저 닮았어요. 코가 왜 그렇게 그렸지? 여기 다 코가 크죠. 코주부들이야 다. 비슷한데요 저하고. 재밌네요. 여자 배우 트로이카. 전설의 히로인 정윤희, 유지희, 장미희. 70년대 여자 배우 트로이카였죠. 그 신성일, 심영래, 안성기, 이승연 화제의 스타. 한국 영화의 황금기 60년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60년대는 아닙니다. 저는 70년대.
his sweetheart, his homeward bound. Handsome Bill is mighty lonesome now, for to be guide on.